예, 여기 저희 옆 동네 또 빈집이 이렇게 많습니다. 예, 오늘도 예, 여기도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빈집인데 여러분께 한번 예,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예전에 이렇게 흙담으로 돼가지고 예,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지금 뭐 넝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흙과 돌로를 가지고 담을 다 쌓아놨습니다. 예, 집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텃밭들이 예, 이렇게 있네요. 뒤쪽에도 텃밭이 조금 있고, 예, 문짝 같은 것도 지금 막 떨어지고, 집이 이게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집이라 가지고, 예, 텐마루는 지금, 예, 장판을 깔아놨네요. 예. 벽에는 이렇게 하얗게 회채를 내가지고, 예, 여기 보시면은, 이게, 부엌에서 불을 많이 떼서 그런지, 지금 석가래 쪽이 많이 시커멓게 돼 있네요. 예. 예, 지금 아마 흙벽이네요. 흙벽에 지금 회채를 하얗게 해가지고, 예, 이렇게 집을, 옛날에 이렇게 다 지었죠. 예, 여기 텐마루가 있고, 예, 저 끝에는 지금 창고도 있네요. 창고인데 아마 이거는 외양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. 야, 요즘 이렇게 흙담으로 된 이런 건물이 아니고 이제 외양간 같습니다. 외양간. 예, 가축을 키우던 그런 곳이나 아니면 창고로 쓰던 그런 곳인데 뭐 오래 비워놓다 보니까 중간에 막 나무도 나 있고 하네요.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담 쌓을 때 예, 흙하고 돌을 층층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리면은 예, 흙이 쉽게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. 예, 여기도 부엌인데 지금 다 무너졌네요. 아, 참, 좀 안타까운. 그지만은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 집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. 그래서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보면은 옛날에 이제 흙담 이게 비에 젖으면은 벽이 약해지거든요. 약해지니까 태풍 불고 하면 잘 무너집니다. 여기 찬장 있네요. 찬장 부엌 위에 찬장 있고 가마솥은 안 보입니다. 아마 가마솥은 고물장수들 이런 거다 띠갑니다. 지금 부엌 문짝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. 이 텐마루 옆에 부엌 쪽에 보면 옛날에 이걸 저희들 찬장이라고 했는데 예, 음식 같은 거 넣어두는 창고인데 지금 예 그릇 같은 게 그대로 있네요. 옛날에 쓰던 그릇들. 예, 이게 찬장입니다. 반찬 같은 거 넣어두고 야이 무늬가 보면 옛날 진짜 오래됐네요. 몇십 년 전에 이런 벽지죠. 벽지. 야 이런 걸 발라놨네요. 예 이거 찬장이고 위에 찬장. 예 위에 찬장이고 밑에 찬장도 한번 열어볼까요? 밑에 찬장인데 아유 잘안 열리네. 아이고, 안 열립니다. 이게 나무가 뒤틀리면은 이렇게 잘안 열립니다. 그래서 여기 찬장이 보시면 아래 위로 부엌 옆에 이렇게 찬장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예, 음식이나 이런 것들 보관했습니다. 예, 지금 안방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이 틈새로만 각각 한번 구경할까요? 예, 지금 보시면은 예, 하얀 벽지가 발려져 있고 가재 도구들이 그대로 있네요. 밥솥도 있고. 예, 큰 말통 있네요. 막걸리 말통도 있고.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말통. 이런 것들도 있고. 예, 벽지도 이제 막, 예, 흘러내렸네요. 석기가 차다 보니까. 예. 뭐 오래 비우신 것 같진 않고, 형광등이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저 뒤에 예, 장롱 보이시죠? 옛날 장롱. 진짜 이거 오래된 장롱 같은데 보통 옛날에 시집 올때 보면은 이렇게 장롱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? 예.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시집 올때 준비하신 그런 장롱 같습니다. 장롱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예, 이렇게 있습니다. 안방입니다. 여기는.
여긴 작은 방인데 방이 다 벽지가 뜯어지고 무너졌습니다. 아 이거 뭐 들 뒤에 벽체도 지금 완전히 예, 다 무너졌네요. 뒤쪽에서 한번 봐야 제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. 네, 이 집 보시면은 예, 흙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, 정말 오래됐죠. 옛날에 흙담 쌓을 때 이것처럼 예, 나무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, 흙을 붙이면은 예,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뒤에 작은 방 뒷벽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. 야, 다 무너져 가지고 아유 이 뭐 잘 보이지가 않네요. 예, 다 무너져서 색깔에는 조금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아유 예, 비 오고 비바람 치면은 이런 흙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. 황토집은 계속 보수를 해줘야 돼요. 예. 이쪽에는 예, 매화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고 뒤에 이렇게 야산이 있습니다. 야산이 있고 텃밭이 있네요. 텃밭. 예, 텃밭이 이렇게 있고 옛날에 아마 여기서 이제 예, 농사를 지었겠죠. 밭농사를. 예, 옆집하고 경계도 이렇게 돌만 쌓아놨습니다. 완전 순수한 돌담인데 야 정말 오래된 돌담이죠. 예, 옆집하고 이렇게 돌담을 쌓아놨네요. 돌담을. 나저막 해가지고 뭐 예, 이렇게 멋지게 고풍스러운 모습을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. 많이 무너졌지만은 예, 시골에 이런 문짝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고물장수들이 인테리어 한다고 다 들고 가버리고 참 그러는데 예, 여기 지금 작은 방에 예, 옆쪽에 또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보면은 텐마루도 있고 예, 방 두 개, 부엌 하나. 옛날에 참 이렇게 심플한 구조였죠. 심플한 그런 구조고. 이 전통적인 저희 시골, 시골 동네. 예. 평범한 예, 농촌의 어떤 예, 주택이죠. 옛날 주택. 예, 지금 대문도, 예, 문이 다 떨어져 나갔는지 한쪽은 고물장수가 띠간 것 같습니다. 야, 고물장수들 이, 대문을 한쪽만 떼갔네요. 참. 좀 시골에도 이 쇠나 저 철로 된 물건들 좀 무게만 나가면 다 들고 가버립니다. 네, 여기 저희 옆 동네 참 뒤에 산이 이렇게 아늑하게 있는 남향, 정남향 땅입니다. 진짜 이런 위치는 참 좋습니다. 다음에 예,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은 이런 집 사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뼈대만 남기고 다시 지붕하고 다 만들고 보험공사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건물 그냥 다 예,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도 집터가 너무 좋습니다. 제가 봐도 예, 뒤에 야산 보이시죠? 야산 예, 야트막한 야산이고 지금 요 앞쪽에는 들판이 있습니다. 들판.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집이 완전히 정남향이니까 이런 겨울에도 아주 따뜻한 햇빛이 예,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. 예, 오늘 또 저희 시골 빈집도 하나 구경시켜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